괜찮을까요? 상처가 심한 것 같은데 나을 수 있는 건가요? 다행히 혀를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게요. 근데 아무래도 화를 맞은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데려온 게요? 어, 포청이 쫓기는 자가 아니요? 예? 포청이요? 내 전에도 모르고 그런 자를 봐줬다가 큰 권역을 치른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이요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자치들에다 괜한 화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 당장 포청이 가서 알려줘. 아닙니다. 저분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. 화리라니요. 당치 않으세요. 산에서 약초를 깨다 다친 것 뿐인데요. 그게 정말이요? 예, 그럼요. 약재와 살피는 법을 일러주시면 제가 살필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. 아무래도 화를 맞은 듯한데 대체 어디서 데려온 게요? 혹 포청에 쫓기는 자가 아니요? 내가 집으로 옮기자 그래서 서운한 건 아니지? 장사하는 주막에 다친 사람을 두는 게 좀 그래서. 아니에요, 아주머니. 처음부터 집으로 왔어야 했는데 아깐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. 마음 쓰지 마세요.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. 그런데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니지? 예? 눈치가 딱 그렇던데 뭐. 송년이 너도 모르는 사람 맞지? 아주머니. 아휴, 대체 어쩌려고 그래? 응, 그러다가 의원말대로 경호치면 어떡하려고? 그래도 저렇게 다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. 별일 없을 테니 염려 마세요. 아휴, 너도 참...